365일 숲으로 가는 아이들? 여기 있습니다. 숲에서 산책도 하고요. 숲에서 노래도 합니다. 때로는 숲에서 괴성도 지르고 숲속에서 극기 훈련도 용감하게 해치우죠. 숲이 키우고 숲과 함께 커가는 숲 유치원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여수의 한 어린이집, 우리나라 최초로 UN에 가입한 복지기관입니다. 그런데 등원하자마자 외출을 하려는 아이들. 얘들아, 우리 이제 숲에 갈 준비 됐나요? 네! 그럼 우리 이제 출발해볼까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자, 이제 유치원 막 왔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희 아리 데리고요. 고라스 네. 숲에 가려고요. 숲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숲에 가서 재미난 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양하게 놀 수 있는 놀이를 하려고 지금 숲에 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숲 나들이에 앞서 준비 운동은 필수. 하나, 둘, 셋, 넷. 손을 높이. 이렇게 매일 아침 숲으로 가는 일상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5년째. 숲이 곧 교실이 되는 숲 유치원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이제 숲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장애아동 그리고 모든 그 비장애아동이 전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숲학교 연구소의 앞으로의 비전이고요. 드디어 숲으로 출발! 비탈진 흙길을 만나도 누구 하나 머뭇거리지 않고 씩씩하게 나아갑니다. 산책을 하듯 소풍을 나온 듯 편안한 마음으로 노래까지 부르면서 말이죠. 네, 선생님 그러면 애들이 올라가면서 위험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 저희는 교사가 지금 보시면은 4명 정도 투입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앞에, 뒤에, 중간에 가시면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간찰하고 그걸 인지한 다음에 저희가 가서 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가던 길을 멈춘 숲 유치원 친구들. 이번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불어요. 키가 큰 나무 위는 두 눈을 꼭 감고 무언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엔 힘들어하나 싶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해요. 편안해지는 모습. 바로 숲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이들이 숲에 와서 물 많이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 와서는 조금은 몸을 안정을 좀 찾기 위해서 라이간과 면상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라이간이라는 거는 발드로프 교육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숲이나 이런 것들을 몸으로, 신체로 표현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마음껏 뛰고 올라왔던 그런 숲을 여기 와서 처분이 가라앉힘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숲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활동을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이야기해볼 친구. 어디 보자. 우리 오늘 형님 한 명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 시계 소리 들렸대요. 바람이. 저쪽으로 수음 부는 거. 아, 바람이 저쪽으로 수음 부는 소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새소리.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새가 어떻게 웃었어? 정우가 다른 새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따가 숲놀이 하면서 정우가 들었던 새소리가 정말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숲교실로 이동해. 어린이집을 출발한 지 15분여 드디어 숲유치원 숲교실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첫 수업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동화구연. 모두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의사선생님이 공부를 배우러 간 동안에 가족들이 더 아파버린 거예요. 멍멍 선생님을 불러야겠어요. 아, 의사 선생님은 바깥 활동이다 보니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요.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 또 집중하는 아이들. 동화의 세계에 푹 빠져든 모습이 교실에 있을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침을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종이 접기도 좋고 뭐 책도 읽어주는 구연 동화도 좋고요. 만들기도 좋고 이렇게 자연에서 숲속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좀 매우 기쁘고 또 보면 저희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자연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동심에 빠질 수 있고 아이들도 즐겁고. 숲교실엔 없는 게 많습니다. 가방을 정리할 사물함도, 변변한 교구도. 하지만 아이들에겐 문제될 게 없는데요.
아이들이 노는 놀이감을 이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비 오고 눈 와도 숲에 이렇게 놔둘 수 있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평소에 가지고 노는 이렇게 망치랑 이렇게 썰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놔두고 이렇게 수시로 꺼내서 놀 수 있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어서 아이들이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거를 보물상자라거든요. 변변한 장난감 하나 없어도 숲교실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이유, 바로 솜씨 좋은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선생님의 손길이 살짝만 더해지면 어느새 뚝딱 숲속의 그네, 해먹이 완성됐습니다. 해먹의 등장에 흥분한 아이들, 이 훌륭한 놀잇감을 가만히 놔둘 리 없겠죠. 이름하여 애벌레 놀이. 자, 선생님 한번 밀어줘 갈게. 자, 애벌레 숨어주세요. 간다. 준비 시작. 정말 신나 보이죠. 쓸모없어진 물건도 이곳에선 훌륭한 장난감. 밀다가 끌다가 줄 위에 오르다가 아이들은 스스로 시간을 채워갑니다. 중심을 잡고 두 손을 쓰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겐 좋은 공부가 되는 거죠. 3355 모여 앉은 아이들. 이곳에선 숲속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수업이 한창. 숲교실에선 낙엽 한 장, 부러진 나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알찬 수업이 가능합니다. 나뭇깎기 삼매경에 푹 빠진 한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무를 닦고 있어요. 재밌어요? 네. 놀이를 하듯 공부를 하듯 이렇게 혼자 놀 수도 있고요. 여럿이 같이 놀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냄비에 흙을 넣고 조물조물. 나는 샐러드 만들고 다이너 비빔밥이랑 미역국 만들고. 햇살 한 줌, 바람 한 줄기와 동무가 되고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의 모습과 함께할 수 있는 숲유치원. 아이들은 1년에 한 번 내 나무를 손수 심으며 자연에 대한 소중함까지 배워갑니다. 또 다른 숲교실에서도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곳은 중증 장애아동들만의 공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최초로 시도된 장애아들을 위한 숲유치원이죠. 독일의 저명한 전문가가 직접 찾아왔을 정도로 장애아동 교육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프로그램. 과연 장애아동들을 숲으로 데려가는 게 가능하냐는 의심의 눈초리와 편견을 지우기까지 참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치료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도구를 잡을 때 바르게 잡기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또 걸음걸이 이렇게 이동할 때 좀 이렇게 다리 자세를 좀 교정해서 바르게 걸을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이렇게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해서 놀이할 때 선생님들이 잠깐 접근해 줘가지고 또 이렇게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교사들이 계속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같이 중재를 해주고 접근을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던 장애아동들도 숲교실에만 오면 알아서 스스로 같은 아이인가 싶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네요. 숲에서의 시간이 아이들의 삶에 긍정의 바람을 일으킨 거죠. 2년 전에 이제 처음에 숲에 오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때에는 걸음걸이도 되게 엉성하고 또 균형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잘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보호 헬멧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숲을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제 특히 저희가 여기 산 정상 또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다니는데 거기 다니는 게 어렵죠. 어려운데 이제 우리 친구도 지금 벌써 세 번째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뭐 우리가 특별히 뭔가 해주지 않더라도 이 숲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365일 숲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숲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훌륭한 선생님. 숲의 너른 품 안에서 제 꿈을 키워가는 건강한 아이들. 그래서 오늘도 아이들은 숲으로 갑니다. 우리 아이들 숲에서 노는 모습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고요. 표정만 봐도 참 좋아 보이는데 이런 아이들 보면서 우리 사장님께서 느끼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현대 우리 사회 아이들을 보면 네.